칼 도대체 칼. 저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. 이거 뭐 한밤에 부산 도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,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? 예, 바로 지난 16일 밤 11시 40분에 네. 있었던 사건입니다. 부산 남부경찰서 용호 지구대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. 신고 전화가 왔네요. 예, 네.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형을 협박하고 진형을 예, 네. 자살 위협까지 한 22살 동생이 네.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나갔다라는 신고였습니다. 네. 아니, 그러면 이게 뭐 이 신고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경찰 그래서 이 차량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마침 용호 지구대에 있는 경찰분들이 네. 광안대교 하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. 사건이 접수가 된 거죠. 네. 그래서 해당 의심 차량이 남부경찰서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도주를 하고 있다. 그 내용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와서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. 해당 차량이 빠른 속도로 뭐 차선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그리고 중앙선도 침범을 하면서 역주행도 하고 계속해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차선 해당 차량을 그 정지를 하기 위해서 앞을 막으니까 저희 경찰차를 받고 계속해서 도주했습니다. 네, 이 차량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 해운대 우동을 거쳐서 광안대교 상판을 지난 다음 환경터널 입구까지 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또 광안대교를 건너서 최종적으로는 해운대구 제송동에서 이제 멈추게 됐는데요. 그냥 그 수영 해운대 일대를 헤집고 다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렇게 달린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됐다고 합니다.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차량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경찰은 결국에는 방송을 통해서 주위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추격 하게 됐던 것이죠. 그래서 이 도주 차량 그러면 대표님 이거 어디서 잡혔다고 하는가요? 네, 부산 도심을 휘젓고 달리는 이 추격전 30분간의 추격전 결국 해운대구 제성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결국 끝났습니다. 도주 차량이 제성동 주택가 골목으로 달아나자 경찰차도 뒤쫓아 갑니다. 그렇네요. 조화면이네요. 예, 그러자 도주 차량 문이 열린 한 빌라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요. 네. 잠시 후 경찰차도 도주 차량의 뒤를 따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. 도주 차량이 다시 도망을 못 가도록 경찰차가 재빨리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. 저런 경우를 도가내든지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이거 뭐 이 정도 추격전 보냈으면 순순히 잡힐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. 예, 예상한 대로입니다. 이제 도주 차량은 막다른 주차장 안에서도 차를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빠져나가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썼고요. 차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이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됐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고 그리고 삼단봉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삼단봉으로 이제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. 피의자가 그 잭나이프 칼을 이용해서 그 저희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저희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. 그래서 삼단봉으로 저희가 제지를 하고 그 안 되자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급박했던 현장 상황입니다. 긴장하세요. 5번 질문을 네, 도주 차량을 몰았던 이 피의자 차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저항을 굉장히 거세게 했는데요.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뭐 흉기는 물론 삼단봉 가스 분사기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. 주차장 안은 당연히 아수라장이 됐었고요. 그렇네요. 이 과정에서 경찰도 두 명이나 다쳤습니다. 피의자가 삼단봉으로 저희 경찰관에게 이제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등을 이제 쳐서 이제 그 부상을 입게 되었고, 그리고 창문을 이제 여는 과정에서 이제 유리 파편에 이제 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. 그냥 봤을 때는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
아니 그런데 이 사람 또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가요? 이 사람 잡고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. 면허 정지 수준인 0.075%였다고 합니다. 아이고요. 네. 가족과 다툼 끝에 집을 나와서 남편 운전을 했다라고 네. 진술을 했고요. 홧김에 저지른 일치고는 굉장히 좀 피해가 컸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경찰 두 명이 다친 것은 물론이고요. 네. 경찰차 두 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. 네. 뿐만 아니라 이 도주 차량과 함께 길을 달렸던 그 운전자분들 굉장히 네. 공포에 떨었을 거고요. 들이닥친 주차장 인근 주민들까지 네.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. 네,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한 이 피의자에 네. 대해서 뭐 결국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네. 혐의로 일단 입건을 했고요.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경찰들의 이제 그런 직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네. 최소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 아, 네. 그 밖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. 참 심야의 부산 도심을 배경으로 한편 액션 영화를 예, 찍은 셈이네요. 홧김에 뭐 음주운전 했다지만 참 무책임한 이야기고요. 분명히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죠.